안녕하세요, 리드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요즘에 낚시를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많이 업로드를 못하고 했는데, 오랜만에 전남 신안 쪽으로 내려가서 낚시를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낚시를 못 다니면서 제가 또 그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션 감지노. 역시 휴게소 돈가스 맛있어. 목적지가 한 10km 남았어요. 10km. 근데 앞에 다리가 있는데, 어우, 좀 다리가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다리가 두 개를 건너와야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리 멋지지 않나요? 뭐 극기 체험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 길이, 와, 미쳤네. 양옆에 다 풀밖에 없어요. 바다가 나오긴 해? 아직 제가 제대로 온 거겠죠? 야, 이거 길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어씨, 뭐야, 고양이 꺼져. 자, 이걸 또 찾아서 오는 저도 참 대단합니다. 어휴. 자, 달빛 좋고. 자, 일단 포인트 도착을 했고요. 들어오니까 이렇게 넓은 슬로프라고 하죠. 그냥 동네 방파제 같은. 자, 일단은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차에서 내리니까 생각보다 엄청 더워요. 찜질방? 뭐 이런 사우나 같은 데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와, 거기다 또 바람도 한 점도 안 불어요. 와, 죽겠네. 여기 물은 지금 들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 홈무시 그리고 그냥 지렁이만 구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바늘은 20호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낚시하고 내일, 네, 내일은 이제 제가 또 자주 가는 좌대 있죠. 자, 이 말은 자주 간다고 하는데 요즘 근래 너무 못 갔네요. 광어 시즌부터 시작해서. 일단 바로 또 좌대로 들어가서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 영상도 또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은 일단 밤낚시 민어 원투 낚시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랜만에 한번 또 외쳐봅니다. 자, 오늘 밤낚시 원투, 자, 진행시켜. 자, 제가 또 쉬는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뭐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또 이 민어 원투 제가 또 못 잊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민어는,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잖아. 여기 나오는 팩트입니다. 요게 이제 낚시 대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인데, 그래서 요거 책도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민어는 일단 시즌이 6월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이 6월 달에는 남해, 그러니까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해남, 진도, 뭐 여수, 이제 이쪽 고흥, 예, 요쪽에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7월, 장마철이 지나고 난 후에 7월과 8월, 이제 그때 뭔가 피크를 이루는데, 그때는 이제 이 민어가 서해 남부권, 네, 서해 남부권까지 분포가 됩니다. 이제 서해 남부권이 어디냐? 이제 지금 제가 와 있는 바로 이곳이에요. 이 신안군 이쪽과 또 뭐 더 조금 더 올라오면 군산, 뭐 이제 요 정도, 무안, 뭐 목포, 이제 요 정도까지 민어들이 분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민어들이 왜 서해 남부나 남해, 뭐 해남, 목포, 진도 이쪽에 붙느냐? 이 민어가 다시마에 알을 붙여서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그쪽 지방에 다시마 양식장을 하는 곳이 많죠. 그래서 민어 선상을 나간다거나 민어 원투를 할 때는 주변에 다시마 양식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즌 내내 뭔가 민어의 메카는 해남과 목포입니다. 이거는 선상과 원투 낚시, 이런 노지 낚시를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어는 수심이 깊어지면서 조류가 빠른 곳, 네, 그런 곳에서 큰 대물들이 민어 원투 채비는 구멍포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큰 대물이 물렸을 때 그 정도의 강도를 버텨줄 수 있는 채비가 바로 구멍뽕돌 채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늘은 20호에서 24호 좀 큰 바늘을 씁니다. 왜냐하면 민어가 이빨이 있어요. 그래서 먹이 사냥을 할 때 끼는 게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물어 뜯어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늘이 커야 후킹이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끼를 달 때도 바늘을 끼고 그 밑으로 지렁이가 한 2, 3cm 정도 남게 그렇게 다는 게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목줄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조류가 센 날에는 1m 정도, 그리고 조류가 약한 날에는 1.5m에서 뭐 2m까지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미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끼는 제가 저번에도 낚았을 때 낙지 다리를 썼었죠. 그리고 낙지 다리, 그리고 참갯지렁이, 그리고 뭐 호래기 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참갯지렁이, 바로 혼무시죠. 네, 혼무시가 일단은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낙지로 나왔기 때문에 또 저한테는 낙지가 확률이 높은 미끼가 되겠죠. 뭐 요거는 자기 취향이나 또 자기 경험에 따라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어는 먹이 활동을 할 때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냄새와 측선을 통해 미끼를 찾기 때문에 민어는 물이 탁한 날에 차라리 더 잘 나온다 라고 현지인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백과사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맑을 때에는 이 민어가 먹이 활동에 조금 더 예민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 뭔가 본신을 받기가 더 힘들다라고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좀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민어 원투 다니실 때 되게 유용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더 드리자면, 민어는 썰물에 더 잘 낚이는 고기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들물에는 안 묻나? 이게 아니에요. 썰물, 초썰물이나 중썰물, 물이 빠질 때 그때 더 잘 낚이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가시면 그 시간대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포인트 이 근처는 해마다 민어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설마 민어 축제를 다른 데서 민어를 사다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바다 근방에서 민어가 나오기 때문에 민어 축제를 하는 거겠죠. 또 오늘도 여기 포인트, 제가 뭘 낚을지 뭐 못 낚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 포인트도 제가 또 파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영상 보시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진행시켜 좀 제발. 어이씨 야 이 새끼 나방 새끼야. 맞다, 이건 입질이네요. 아, 물어주질 않네. 제발, 제발, 한 번만 제대로 와줘. 왔다, 왔다, 왔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요래 떠네? 잔잔말인 것 같긴 한데, 야, 얼굴이라도 보여줘라. 어? 오른쪽에 찌개 왔어요? 자, 와라. 그냥 입질 요 정도는 돼줘야지. 한번 정도 기다려주면 신안군에서는 꽝입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자 바로 안면도 미포좌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쉽네. 여기 갈 데가 좀 아쉽긴 해요. 꼭 내가 가면은 뭐 하나 나올 거. 진짜로? 온다고? 진짜? 깜빡 속았네. 와, 조류 이렇게 끌고 가네. 대박이네. 보세요. 조류예요, 조류. 아, 누가 보면 뱀물 걸린 줄 알겠어. 아, 영락 없는 입질이지, 이거. 예이, 나쁜 놈. 마지막까지 날 보기네.